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보름 찰밥을 하려고 합니다.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2컵 정도 해서 혼합 잡고 조금만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씻어서 준비하면 딱 4인분 나옵니다.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나물인데요. 말려져 있으니까 이름을 안 적어 놓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뭔지를 저도 잘 몰라요. 저는 여기 곤두레 나물 같은데요.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물에 불려놓고 이제 삶아보겠습니다. 이거는 밤은 깎아야 됩니다. 밤은 이렇게 여기 있는 재료를 또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찰밥에 곶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. 배추랑 곶감. 이게 찰밥을 달달하게 해주거든요. 곶감을 조금 잘라서 쓰고요. 배추는 이거는 제가 이제 속살을 발라서 이렇게 자른 건데 일부러 이렇게 모양 안 내도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 만들고 남았는 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. 씨를 빼고 쓰는 겁니다. 꼭 안 넣어도 되지만은 제가 무화과를 말린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먹고 몇 개 일부러 남겼습니다. 이것도 같이 썰어서 넣으려고요. 그리고 이제 밤을 까면 되거든요. 밤은 이렇게 좀 썩은 것 같아.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밤은 이렇게 깎은 다음에 두 조각이나 자 이렇게 한 세 조각 정도 내주겠습니다. 마른 강낭콩입니다. 찬물에다 담가주고요. 자, 이거는 검은색 강낭콩입니다. 마른 완두콩입니다. 찬물에 불리면 됩니다. 이건 한 몇 시간이면 됩니다. 아니면 하루 전날 이렇게 불려놓으면 됩니다. 자, 요거 불려져야지 그 다음 살을 씻거든요. 요거 불려지는 동안 나물을 삶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무화과는 한 번만 헹궈주고요. 잘라줍니다.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곶감도 조금 작게. 곶감은 안 씻어줘도 됩니다. 깨끗하게 말린 거라서. 준비하시는 것만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없을 때는 그냥 콩만 얼려서 먹기도 합니다. 자, 이게 나물은요. 물에 한번 헹궈서, 물에 좀 담궈서요.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불린 다음에 삶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대로 조금 불려놓겠습니다. 저는 한 시간 정도 불렸습니다. 근데 불을 켜고요. 이렇게 물을 넉넉히 넣어야 됩니다. 이렇게 물을 넉넉히 넣고 삶아야 되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상태에 따라서 삶는 시간은 사실은 좀 틀립니다. 20분만 삶아도 되는데요. 때에 따라서는 30분. 저는 한 20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 줄기를 이렇게 만져봐야 됩니다. 조금 덜 퍼진 건 괜찮습니다. 이렇게 불을 끄고 불 껐습니다. 이렇게 조금 덜 삶겠다 싶을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대로 다 식을 때까지 몇 시간 담가놔도 괜찮습니다. 이러면 조금 더 붉거든요. 아, 참, 그리고 이건 제가 곤두레 나물인 줄 알았는데 삶아보니까 치나물이네요. 쌀은 씻어왔고요. 이거를 저는 불리진 않고 그냥 합니다. 무르게 밥을 드시는 분은 불려도 되는데요. 저는 그냥 안 불리고 바로 합니다. 전기 압력밥솥 해도 되고 이런 일반 밥솥 해도 됩니다. 자, 물을 3컵 하고요. 자, 전기 압력밥솥일 경우에는 이렇게 3컵만 넣어야 됩니다. 일반 밥솥이기 때문에 더 넣습니다. 저는 이렇게 3컵 반. 이렇게 찹쌀은 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일반 맵쌀보다는 물이 조금 덜 들어가요. 자, 이렇게 통통하게 다시 생콩처럼 불려질 때까지만 불리면 됩니다. 한 3시간, 4시간 정도 불렸습니다. 물을 이렇게 넣습니다. 소금을 넣는데요. 그 간은 여기로 밥스푼을 한 반스푼 정도. 이렇게 간이 너무 싱거워도 좀 맛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간이 좀 돼야 맛있거든요. 간을 한번 보고요. 조금은 더 넣겠습니다. 이게 조금 약간 소금기가 느껴질 정도로는 간이 들어가야 떨어놨던 거를 제가 냉장고 다 넣어놨었거든요. 넣고 이제 넣고요. 치사 누르고 이제 켜놓겠습니다. 저는 찰밥을 약간 좀 고슬고슬하게 좀 짓는 편이라서요. 만약에 조금 질게 드시고 싶으면 일반 밥솥일 경우에는 저는 3컵 반 넣었습니다. 계량은 종이컵으로 하는 겁니다. 180ml. 불려놨던 치나물 삶은 게요. 완전히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저는 좀 많이 삶았기 때문에 다는 안 쓰고요. 한 이만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덜어서 하겠습니다. 한 줌만 먹을 만큼만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요거는요. 이렇게
다시 뭉쳐서 얘들을 냉동 보관해도 되고요. 또 금방 드실 거면 이렇게 물에 담가서 냉장고 보관해도 되고요. 다시 요거는 삶은 거기 때문에 냉동실 넣었다 꺼내서 녹여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. 몇 번 헹궈서 또 이렇게 물에 담가서요. 좀 우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씻어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. 참기름입니다. 그리고 콩나물 무볶음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보름나물 할 때 아주 간편하게 해 드실 수도 있고요. 이게 좀 만만하게 맛있잖아요. 그리고 좀 볶아준 다음에요.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콩나물은 한 반 봉지 정도만 하고요. 무도 한 200g 정도? 조금만 합니다. 5분 정도만 끓여도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자, 저는 여기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 없으시면 그냥 간장이랑 소금 섞으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멸치 액젓을 조금 쓰겠습니다. 멸치 액젓 조금만 쓰고요.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주겠습니다. 싱거워요, 그래도. 저는 이렇게 소금을 조금 더 쓰고요. 여기서 이제 색을 좀 내고 싶으면 국간장 조금만 섞으십니다. 자, 이렇게 물기 짠 거를요. 넣고 참기름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식용유를 반 섞어줍니다. 똑같이 한 스푼 반. 다진 마늘 한 스푼. 냉동실에 얼렸던 마늘이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. 자, 물을 좀 약하게 한 다음에 좀 볶아주겠습니다. 여기는 참치액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 스푼 써주고요. 없으시면 그냥 소금, 간장 이런 걸로 간 맞추겠습니다. 자, 소금 조금 넣고요. 이렇게 긴 간장은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겠습니다. 많이 넣으면 색이 까매지거든요.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이제 불을 껐고요. 밥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밥이 찰밥이지만 전 좀 되직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직한 거 싫으시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전 조금 약간 약밥 스타일 좀 되직한 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잘 안 불리고 그냥 밥 하거든요. 근데 무화과를 넣었더니 무화과에 씨 있죠? 그게 조금 아자가 좀 뽀득뽀득 씨가 좀 씹히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, 왠지. 자, 보름나물 같은 거야. 뭐, 손님 초대하는 거 아니고, 우리 가족끼리 먹거나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굳이 여러 가지 다 준비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한두 가지만 준비하고 간편하게.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걸 안 좋아해서요. 많이 준비하지도 못합니다. 적당히 한번 먹을 만큼. 통깨는 고소해라고 제가 바로 빻았거든요. 저는 이렇게
가지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정도만 해도 보름 음식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보름밥 드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나물밥이니까 또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자, 미니 석쇠에다가요 맛있는 쇠고기를 좀 준비했습니다. 갈비살을 좀 준비했거든요.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였습니다. 고기를 구워서 자, 아이는 참기름장